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거미를 구매했습니다. 최근에 가성비로 유명한 기계식 키보드죠. 해외 직구 모델들이 저렴하게 종종 뜨는데 저는 국내 정발한 오테뮤 피치축을 구매를 했고요. 역시 휴대용으로 사용할 건 아니라서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네요.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직구 모델에는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는 이미지와 영어로 써져 있네요. 지금 바로 아이패드에 연결해보고 사용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 블루투스로 잘 페어링이 됐고요. 일단 제가 키린이기 때문에 이 키감이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가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려다가 다른 축들, 골드축, 그레이축, 옐로우축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키보드의 키자도 모르지만 청축, 적축, 갈축 정도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뭔진 몰라요. 원래는 골드축 사려고 했다가 옐로우축을 사려고 했어요. 가장 평이 좋아서. 근데 옐로우축이든 골드축이든 그레이축이든 도각도각도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기계식 키보드 중에는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키보드가 필요한 이유가 아이패드로 편집을 할 때 아기가 자고 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도각도각도각도각도각도각도각 소리가 들리면 아기가 깨겠죠. 그럼 저는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아주아주 조용한 그런 키보드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정발한 피치축이 그만큼 조용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완전 무소음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안방까지 소리는 안 들릴 것 같다. 제가 키보드에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아이패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키보드가 필요해져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적당한 거 구매해서 쓰려고 했는데 아, 뭐든지 알아보면 끝이 없더라고요. 어? 이거 빠져있네? 뭐지? 빠질 수도 있는 거야? 아, 끼면 되는구나. 당황했네. 새 제품을 사서 뭔가 써본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정도면 소리 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치는 걸 영상으로 봤을 때 아예 무소음이었는데 뭐 완전 무소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다른 축들에 비해서는 소리가 덜 나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축들은 정말 조약돌 소리? 도각도각도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키감을 제가 다른 걸 사용해보지 않아서 엄청 좋은 건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아이패드로 전에 사용했던 키보드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였단 말이죠. 그거는 누르는 느낌이 거의 없는 키감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데스크탑에 사용하는 키보드는 Qcent DT35라는 유선 키보드를 수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멤브레인 키보드죠.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편해요. 근데 DT35보다 느낌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이패드 키보드 사려고 진짜 이것저것 다 알아봤거든요. 그 추천이 제일 많은 건 매직 키보드였어요. 근데 매직 키보드가 좀 비싸야지 가격에 놀랐습니다. 50만원에 육박하는 그 키보드를 살 엄두가 안 나요. 무게도 무겁고 좋은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포그핀으로 충전도 하고 연결도 하고 덕분에 C타입 단자가 남으니까 모니터를 연결할 수도 있고 마이크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냥 작업용으로 쓴다면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나는 가격이라서 그건 패스했고 구조도 키보드 정품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가격은 엄청나게 싼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 제품은 가격만큼의 퀄리티라는 평이고 정품 매직 키보드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휴대를 할 수가 없어요. 거치해서 사용한다면 가성비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건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휴대 목적이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결국엔 K380S랑 MX 키스 미니 이렇게 휴대하려고 가방까지 구매를 했어요. 이야, 이쁘긴 이뻐요. 저는 이거 정발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직구로 구입을 했어요. 잘 쓰려고 키스킨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각인이 없고 영어 각인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영어 각인만 되어 있는 거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깔끔해서? 저는 뭐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잘 칠 수만 있으면 그만이죠.
둘 다 켜놨는데 다 연결이 되네. 아무튼 이 키보드도 굉장히 좋다고 정평이 나 있고 펜타그래프 방식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휴대할 목적으로 사긴 했는데 사실 막 엄청 가볍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 기계식 키보드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가볍죠. 이 정도면 휴대야 할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K380S가 휴대성이 더 좋긴 해요. 가성비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MX키스라는 키보드에서 10키리스로 따로 미니 제품이 나온 거죠. 키감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K380S나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들에 비해서 키감이 확실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MX키스 미니와 F87 프로 타란툴라 이 키보드는 비교 대상은 아니죠. 이거는 펜타그래프 방식의 휴대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거는 기계식 키보드로서 거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이죠. 근데 기계식 키보드는 이렇게 키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재미 때문에 그냥 쓰는 건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여기에 콜라를 쏟으면 어쩌지? 이 먼지 쌓이면 어쩌지? 그런 걱정만 한가득입니다. 정숙함을 비교해 본다면 비슷한데? 그리고 둘 다 폴리오형 키보드에 비해서 좋은 점은 세 가지와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MX키스 미니도 윈도우, 맥,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세 가지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도코미 키보드는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수신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MX키스 미니는 작업실에 두면서 이동해서 편집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쓸 거고요. 도커미 키보드, 오테뮤 PC축은 집에서 컴퓨터와 사용하면서 때로는 아이패드와 전화를 해서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축들도 궁금하네. 왜 키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키보드 매니아들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다만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이썸님이 리뷰한 레이니75가 요즘 나온 키보드 중에 가장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도커미는 10만원 이하 제품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평정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키보드를 좀 좋은 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도꺼미 아니면 레이니 75 펜타그래프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면 MX키스 미니 돈 많이 쓰고 싶지 않다 K380S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도 하나 사주고 싶네. 제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